27살 때 새로 도약을 하셔도 돼. 네. 내가 지금 문서라는 것은 무슨 문서냐? 창업의 문서를 말하는 거예요. 네. 자, 선생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선생님 띄운새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워낙 구체적으로 설명을 잘해 주셔가지고. 아, 그러세요? 좋은데 이번에는 24년 호랑이띠 분들 상반기 운세 한번 볼 거예요. 작년에 호랑이띠가 운들었다고 네. 많이 좋아했어요. 네. 근데 올해도 전반적으로 그 네. 청룡백호잖아요. 네. 그래서 센띠가 센띠를 만나서 네. 무난한 띠기도 하지만 사주에 상문살이 들어있기 때문에 네. 그게 주위에 이 상문살이 들을 때는 합격운이 없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은 장사를 차리면 새로운 오픈이나 개업을 하면 안 돼. 망하게 돼. 헌문서야. 네. 문서 운을 좀 안 가졌으면 좋겠어. 좀 참았다 가졌으면 좋겠어. 네. 그래서 27살 때 새로 도약을 하셔도 돼. 네. 내가 지금 문서라는 것은 무슨 문서냐? 창업의 문서를 말하는 거예요. 네. 직장의 문서는 오케이예요. 네. 그래서 27살에 이렇게 어린 호랑이는 네. 새로운 직장에 취업률이 많아요. 네. 취업률이 많고, 자, 시험 보는 것은 올해 만약에 27에 초년성주가 들어와서 네. 운기로 인해서 내가 뭐 좋은 대학원에 진학을 한다던가, 네. 내가 뭐, 나라의 뭐 자격증, 합격증 뭐 내지, 네. 취업 시험에 뭐, 합격을 한다던가, 처음에는 좋으나 1차, 2차, 3차가 있잖아요. 네. 꼭 2차, 3차에서 안 좋은 일이 생긴다면 네. 꼭 순화당을 방문해 주세요. 1차는 합격할 일이 많아요. 네. 근데 2차, 3차에서 1차가 어렵지 2차, 3차는 쉬웠는데 거기서 떨어지는 경우가 많은 게 27살의 호랑이띠예요. 네. 5기살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런 27살은 변화가 있고 문서를 가져야 되는 데에서 네. 합격은 했으나 반합격이 된 거야. 네. 그건 안 되잖아요. 1차는 되고 2차는 안 되는 거. 이런 네. 거에서 실망하지 말고 그러기 전에 1, 2살까지 통과하시려면 이런 좀 살들을 좀 풀고 가시는 방법도 좋고 예방을 하시는 것도 좋고 네. 그래서 27살은 운기는 들어왔으나 올해 새로운 도전을 하고 새로운 시작을 하는데 네. 반절만 좋다. 그래서 반절은 조금 꽝일 수가 있다. 그러니까 미리 좀 예방을 하고 움직여라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그 다음에 39살의 호랑이띠예요. 39살에 우리 호랑이띠는 아홉수라는 게 나쁘면서 상문이 같이 들잖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건강 조심, 사고수 조심해야 돼요. 관제 조심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어떤 말이 있냐면 우리 있잖아 배나무 밑에서 갓을 쓰면 어때? 배 훔치는 꼴이 되잖아. 오해받을 행동은 하지 마세요. 오해받을 행동을 해서 내가 안 했는데 버선처럼 이렇게 뒤집어 까질 수도 없는 거잖아. 그렇죠. 불신이 있으면은 오해를 하면은 끝까지 간 사람 요즘 사람들은 이기적이라 네. 그래서 오해할 수 있는 일 그다음에 남의 얘기를 하지 마세요. 다 뒤집어 쓸 수가 있어. 네. 내가 다 뒤집었어. 네. 나는 그것까지 안 했는데 내가 다 뒤집어 쓰는 구설이 따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만 좀 조심하면 좋을 것 같아. 그거는 내가 얼마든지 조심할 수 있잖아. 네. 재해처럼 오는 게 아니잖아요. 네. 자기가 자기 구덩이를 파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일은 본인 스스로가 조금 자제를 하고 선생님이 지금 하는 말을 좀 명심해서 구설에 휘말리지 말고 오해할 일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뭐가 있냐면 내가 따기를 맞을 일인데 합리화를 시켜서 덮으려고 하지 말고 차라리 그때는 솔직하게 얘기를 해라. 진실 앞에서는 용서도 가능하니까. 대신 이렇게 그걸 감추기 위해서 뭐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야. 네. 친구하고 술을 먹다 왔는데 나 뭐 차가 밀려서 왔어. 그러면 네. 이용감이야. 네. 이러지 말고 또 나 일찍 돌아와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먹어서 미안해. 이렇게 좀 사과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살면은 해운에는 좀 순조롭지 않을까 이래요. 자, 꼭 명심하세요. 네네네. 자, 51살이 호랑이가 문제예요. 네. 51살의 호랑이띠가 네. 멀쩡히 다니던 직장을 그만둘 일이 있어요. 네. 51살의 호랑이띠는 네. 이직을 할 나이는 아니잖아요. 네. 명퇴를 할 나이지. 네. 그런데 주변 내 신상에 문제가 생겨서 네. 아니 내 회사에 문제가 생기거나 내가 좀 감축이나 네. 감축 월급이 적어든다든지 아니면 네. 부장이었는데 뭐 과장으로 내려온다든지 네. 부장 타이틀을 달고 다른 데로 가면서 네. 과장 월급을 받는다든지 이렇게 조금 아쉬운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미리 조금 준비를 하시고 네. 내가
이만큼 보니까 이만한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한다 그러면 금전에 허덕이게 돼. 네. 그리고 무리해서 뭔가를 하시면 절대 안 되고 특히 51살에 이제 직장 같은 거 그만두고 내가 뭐 좀 창업 좀 해봐야 되겠다. 네. 이런 건 절대 안 돼. 문서운이 전혀 없어. 새로운 집 문서도 없고 네. 새로운 창업의 문서도 없어. 특히 이 지금 51살의 호랑이띠한테는 이 지금 해운년에 갑진년에 드는 오기살, 상문살 이런 문서운 이런 것들이 다 들어와 있는 거야. 나쁜 거가. 그렇기 때문에 절대 함부로 네. 행하시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네. 올해는 새로운 문서를 잡을 필요도 없고 문서를 창업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네. 남의 밑에서 내가 내 주장이 세고 내가 좀 잘난 맛에 살아. 남을 다 이렇게 밑으로 오고 거느리려고 하는 그런 게 있어. 네. 52살 호랑이띠가. 네. 그러지 말고 좀 우리 무수리처럼 살았으면, 머슴처럼 살고 무수리처럼 살았으면 좋겠어. 내년, 갑진년만. 네. 우리 51살의 호랑이띠는 그렇지 않거든. 막 거느리려고 그러고 내가 대장 노릇을 하려고 그러는데 네. 그렇게 살면은 많은 구설시비가 제약이 따르고 네. 내가 조금 안 좋은 그런 일들을 당하게 되므로 네. 내년에는 아쉽더라도 아쉬운 대로 그냥 참고 지나가고 내 후년까지 네. 내 후년까지야, 뱀회까지 네. 뱀회까지 우리 52살, 51살 호랑이띠를 움직이지 마세요. 그러고 나면 그냥 그러려니 하고 마음을 아까 뭐 소띠가 도닦는 마음으로 산다면 지금 51살 호랑이띠도 도닦는 마음으로 사셔야 돼. 알았죠? 세월은 흐릅니다. 흐르고 나면 또 호시절이 옵니다. 네. 내년에 조심조심 또 조심. 좋습니다. 네네. 마지막 63살이죠. 우리 이제 63살에 네. 이제 호랑이띠 네. 이민생 고생 많이 하셨어요. 61살 네. 한갑성주를 맞으면서 굉장히 안 좋았었고 아, 네. 62살부터 조금씩 네. 조금씩 숨을 쉬고 네. 이제 63살에는 그냥 평범하게 숨을 쉴 수 있어. 네. 그러다 보니까 살만하니까 어떻게 돼? 몸이 아플 수가 있다 이 말이야. 우리가 그랬잖아. 살만하니까 효를 하고 싶은데 부모님이 안 기다려주더라 이러듯이 네. 내가 61살에 59 60, 60 하나 다 넘어오기가 힘들었잖아요. 네. 우리 깔딱고개를 넘는 것처럼 힘들었어요. 네. 지금 이 호랑이띠가. 네. 근데 63세부터는 조금씩 편해. 주변에서 나를 인정을 하고. 네. 밥 먹었냐. 네. 자녀들도 그래. 네. 식사하셨어요? 엄마 괜찮아요? 이렇게 조금 말이라도 걸고. 나를 조금 돌봐주는 애고, 나를 네. 인정하는 애고. 네. 또 내가 조금씩 편해지는데, 대신에 내가 몸이 좀 아플 수가 있어. 좀 건강이 조금 안 좋을 수 있으니까. 네. 건강에 좋은 음식, 네. 건강에 좋은 운동 이런 거 좀 하면 좋겠고 네. 그다음에 이제 하시는 일이 뭐 장사를 자영업을 하시든 네. 직장을 다니시든 이거에서 인정을 받고 금전의 기운이 돌아요. 네. 그런다고 확장을 하시면 안 돼. 네. 내가 이렇게 돈을 버니까 좀 2호점을 더 내볼까? 3호점을 네. 내볼까? 이건 아니고 있는 데에서 네. 재물을 모은다. 이건 괜찮지만 이거를 더 늘려가지고 문서를 낸다. 이거는 안 됩니다. 네. 그런데 건강만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호랑이 때 여러분들 화이팅 하세요. 오늘 뜨거운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